인사동입니다. 제가 인사동에 이번 주에는 일주일 내내 이 길을 지나갔는데 여기 갤러리인 여기를 밖에서만 보고 임경자 초대전 사랑이야 밖에서만 기웃기웃대다가 안에 작가 선생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일주일 내내 지나다니다가 네네. 밖에서만 보고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지나가다 보니까 네네. 작가 선생님 같으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네. 자연히 자기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작품을 몇 번 봤잖아요, 밖에서. 네, 근데 멀리서 뵈니까 작가 네. 선생님 같아. 네. 혹시 자화상을 그리신 거 아닌가 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요? 네, 네, 네. 그리다 보면 자기 그림이, 자기 얼굴이 나와요? 대부분 작가들이 네. 인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 단계 그리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네. 일이죠. 네. 자기 내면을 그리게 되다 네. 보니까. 그 제목을 네. 선생님, 네. 사랑이야 라고 하셨네요. 이제 전시 네. 제목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사랑이야는, 사랑은 좋잖아요. 아주 좋은 거죠. 네. 다 사랑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요 작품은 예. 우리 사위하고 딸이에요. 아,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네. 네, 뉴질랜드에 이제 이민자인데, 거기 있는데, 거기 사랑하는 두두, 예. 야옹이. 요거 이렇게 좋아해서 내가 하나 그리고서 그려봤어. 저기 한지로. 예, 한지로. 한지로. 아, 한지의 유화. 아, 한지의 아크릴이나 유화하고 여러 가지 혼합 재료. 예, 네. 그러시네요. 예.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이거 예전에 했던 작품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임신을 잘 안 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출산 아기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연출해 봤어요. 좋은 작품이네요. 네. 좋은 작품이네요. 이거.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우리 이제 손주. 쌍둥이 손주 중에 한 명. 아, 쌍둥이. 쌍둥이 손주 중에 한 명인데. 네, 여기는 할머니. 저예요. 네. 야. 이거 야... 한지로 한 겁니다. 이거는. 작품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작품이 아주 좋네요. 이거.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강아지를 길러봤는데 이제는 안 길리는데 이건 이제 강아지 예쁘게 한번 해봤어요. 연출해봤어요. 저쪽 거 좀 볼까요? 네네. 요거는 이제 벚꽃. 예. 벚꽃이 막 휘날릴 때 사랑이야. 이거 벚꽃이에요, 요게 이제. 그렇죠. 조금 있으면 벚꽃이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벌써 저기 올림픽 도로에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한번 사색에 잠겨봐가지고 네, 상념에 잠기셔가지고 상념에 잠겨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가격 60만원 네. 아, 가격이 너무 쌉니다요. 싸요? 그럼 어떻게 한 100만원 붙여놓을까요? 요거는 이제 한지로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지로 해가지고 이것도 자화상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랑이야라는 주제로 네, 사랑이야라는 주제로 요거는 이제 신랑 신부가 에이. 이제 임신을 해서 에이. 이건 나 요 작품이 너무 좋아요. 요새 아이들이 에이. 대부분 아기를 안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작품이 이제 국회 나갈 작품이에요. 예, 요거를 저거 마냥 한지로 조금 이렇게 올리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좀 한지가 훨씬 더 좋겠죠. 네, 거기다가 조금 네네. 어서 오세요. 좀 네. 기법에 차별화를 좀 네네네네. 주어가지고 그러려고요. 네. 요거는 그냥 여기 우리 딸이 니키예요. 외국말로. 예. 그래서 걔네들 이제 두두 해서 예. 생각하면서 했어요. 곁에 두고 사셔야 되는데 멀리 두고 사시네. 네. 이것도 상념에 적혀있는 거. 제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고 싶네요. 예. 한 번. 예? 어떻게? 계속. 작가분은 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마음으로. 아, 그 모양이 선생님의 포인트네. 여기도 그렇고. 네. 요거는 이제 요거 귀엽잖아 애들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 쭉 예. 이렇고.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 요거. 황인, 예. 흑인, 백인 예. 황인, 흑인, 백인에서 한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아이들의 모습을 좋네요. 이건 아주 예전 작품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요, 선생님 네. 요거는 다시 떼가지고 네. 가로로 하세요. 아, 가로로? 예, 이게 위로 눈썹 저것만 세워놓은 것 같아서 아. 가로로 하세요, 가로로 그래야 아. 더 상징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평등 그건... 아, 평등. 네. 어, 내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냥 떼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다시. 네. 떼어서 이렇게 가로로. 가로로. 예, 네, 그러시면 더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그렇죠. 예, 네, 어, 그렇게 해서. 예, 예, 예. 얼굴. 요거는 서로 사랑하는. 예, 네, 봤어요. 꼬마들. 아. 그렇다고 요거는 이제 한지도 이제 동백꽃인데, 나만의 네. 동백꽃이에요. 예, 네, 좋네요. 좋아요. 네. 저는 충무로에서 이제 광고 디자인, 뭐, 아, 출판 이쪽 그러시구나. 일을 하는데요. 네네. 네. 아, 선생님 작품 좋아요. 네. 좋은데, 야, 이것도 좋아요. 저도 이 작품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네. 공원에서 요것도 한지, 집 보면서 요것도 수정을 좀 하세요. 네, 한지로. 한지를 올리세요. 올리든가 입히든가 해서.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치마 저고리 치마 정도만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 네. 저도 이 작품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좋은 작품이 예. 많으세요. 요거는 이제 예. 사랑하는 이제 노년 약간의 노년 부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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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요 포즈가 선생님이 즐겨 쓰시는 포즈시죠? 네네. 그거를 계속 유지하세요. 네. 선생님 작품에는 늘 손이 턱에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애들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태어날 애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사진 예 어, 그거 이거 좋아요. 액자를 만들어 놨어요. 예. 요 작품을 다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좋아요. 예. 요거는 자매 카드가 아 네네 근데 이제 어 자동 계좌이체 정도 아닐까요? 계좌이체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니까 네네. 이 작가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이 선생님 작품으로 상품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저 아트 상품 많이. 아트 상품을 어 저쪽에도 있구나. 네네. 쿠션, 가방. 그게 사실 생각은 쉬운데 쉽지 않은데 실행하시기가 그죠? 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외국 손님이 오시면 이런 큰 작품은 예. 가져가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런 작품 있죠. 예. 이런 작품은 엄청 좋아하셔요. 예, 그렇죠, 그렇죠. 가져가기 편안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인사동이 많이 활발해지니까 예. 이제 한국적인 작품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홀레도 예. 한국 작품이잖아요. 예. 예. 그렇지. 제가 많이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한지로 브로치도 만들어요. 예, 브로치. 네네. 예. 그 한지라 엄청 가벼워요. 임경자 선생님. 아, 요거요? 어, 잠시만요. 상봉이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